안녕하세요, 루나시 사이클링입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저에겐 3만 불이 넘는 구독자님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21년 내년에는 보다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유용하고 재밌는 자전거 리뷰 약속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오늘은 2020년 자전거 시장을 핫하게 달군 자전거 각 부분 1위를 뽑아보겠습니다. 지극히 루나틱 제 기준에 의해 뽑았지만 그 성능과 품질은 분명한 제품들이니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자전거 부분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자전거 1위는 캐니언 에어로드입니다. 에어로 다이나믹의 표준 에어로드, 6년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나타난 신형 에어로드는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2020 레드닷 어워즈 디자인상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 에어로바이크의 디스크임에도 토레이사의 M40X 카본을 사용하여 고작 7.3kg의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는 초경량 에어로드. 하지만 그 무엇보다 에어로드를 빛나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핸들바입니다. 케이블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콕핏을 자랑하는 에어로드. 핸들바 아래 볼트 4개만 풀면 작게 접혀 박스 패키징이 쉬워지고 필요시 핸들바 넓이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독일 기술력의 정수가 담긴 캐니언의 신형 에어로드, 2020년을 빛낸 가장 멋진 자전거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휠 부분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휠 부분 1위는 코리마 MCC DX입니다. 고성능 카본 휠셋의 정수 코리마 MCC, 허브와 스포크, 림까지 모두 카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리마 고유의 디자인까지 가미된 코리마 MCC DX. 모든 제품은 수작업을 통해 프랑스에서 직접 생산됩니다. 스포크 카본 개수는 고작 12개, 하지만 이 12개의 스포크로 오르막을 위한 가벼움과 내리막을 위한 뛰어난 강성까지 모두 잡았으며 측풍으로 인한 털림에서까지 유리한 다재다능을 보여줍니다. 카본 림 내부를 비워두지 않고 폼으로 채워 비틀림 강성을 극대화한 토션 박스 구조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덕분에 코리마 특유의 뛰어난 승차감까지 챙겼습니다. 코리마 MCC DX를 가장 빛내는 기술은 바로 이 D2T, 더블 토크 테크놀로지나 불리우는 Y자 형태의 허브 스포크 결합 부분입니다. 카본 허브가 가장 취약한 브레이킹 시 토크 부하를 견디기 위한 코리마의 기술력의 정수로서 경량과 강성을 디스크 브레이크에서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틸은 스프라켓에 가려 잘 안 보이는 슬픈 현실. 세 번째, 타이어 부분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타이어 부분 1위는 피렐리 P0 튜블리스입니다. 15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타이어 하나만을 연구해온 피렐리,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F1 서킷 위의 기술을 자전거에 들고 왔습니다. 스마트 에버 컴파운드로 정말 우수한 그립력, 거기에 낮은 구름 저항성을 보여주며 얇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까는 테크월 플러스 기술로 펑처를 방지하고 요즘 핫한 홈리스 제품에도 호환이 가능한 튜블리스 타이어입니다. 그동안 많은 명품 타이어를 써봤지만 피렐리라는 그 이름에서 다가오는 설렘과 실제 라이딩 시 느껴지는 그 아스팔트 위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뛰어난 구름성은 피렐리 P0 튜블리스를 2020을 빛낸 최고의 타이어로 뽑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싱 DNA를 가진 타이어 피렐리 P0 튜블리스, 타이어 부분 1위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안장 부분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안장 부분 1위는 피직 어댑티브입니다. 그동안 안장 패딩은 내부에 폼을 넣고 외피를 가죽이나 직물 등으로 덮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직에서 새롭게 선보인 어댑티브는 내부가 그대로 훤히 보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처음 세상에 나온 이 안장은 힘을 받는 부분은 딱딱해서 효율적인 페달링을 도와주며 다른 부분은 부드럽게 눌려 안장통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특히 피직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안타레스 특유의 앞코가 긴 형태는 근전화를 위해 다양한 포지션 변경에도 유리하면서도 앞코 부분은 말랑해서 안장통까지 없으니 가격 말고는 흠잡을 곳이 전혀 없는 안장이 되었습니다. 풀카본으로 나온 00부터 보급형인 R3까지 다양하게 출시되었으며 안락한 최고의 안장을 찾는 많은 라이더들에게 지름신의 강림을 축복했던 안장 어댑티브, 피직의 어댑티브를 안장 부분 1위로 뽑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속도계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속도계 부분 1위는 가민 1030 플러스입니다. 천조라는 사이클링 컴퓨터의 끝판왕 가민 1030 플러스, 기승전 가민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세상에 끌어올린 장본인이며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기능이 다 지원되는 궁극의 속도계입니다. 3.5인치의 넓은 컬러 터치식 디스플레이, 24시간 이상의 긴 러닝타임으로 가끔 충전을 깜빡해도 상관이 없으며 속도 케이던스 파워 온도 바람 방향은 당연, 전기자전거 지원, 내비게이션 지원, 스마트로라도 지원하고 IPX7 방수로 비 정도는 아무리 맞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클라임프로 지원으로 어필시
끊임없는 색지질 아닌 오버페이스 없는 효율적인 페달링을 가능하게 해주며 도난방지 기능도 지원합니다. 플러스로 넘어오면서 더욱 빨라진 디스플레이 성능을 느끼고 싶은 많은 라이더들에게 추천하는 그 제품 가민 1030 플러스 속도계 부문 1위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후미등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후미등 부문 1위는 가민 바리아 515입니다. 가민 바리아 515에 대한 칭찬은 아마 그동안 루나틱 영상을 많이 봐온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후미등의 끝판왕이자 가장 스마트하며 우리의 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줍니다. 140m 후방에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동차 및 자전거를 감지, 라이더에게 다가오는 속도에 따라 위험도를 구별하여 속도계에 표시하고 소리로 주의하라고 알려줍니다. 백미러를 달기 싫어서 숄더체크만으로 버티던 우리 로드라이더들, 가민 바리아 515는 그동안 숄더체크로는 감지가 안되던 위험 요소들을 거의 모두 커버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밝기 또한 눈뽕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밝으니 주간 라이딩 시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지킴이 후미등 가민 바리아 515, 2020 후미등 부분 1위로 고민없이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고글 부분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고글 부분 1위는 100% 하이퍼크래프트입니다. 울트라 카본과 최소화된 프레임 기술의 환상의 콜라보, 100%의 하이퍼크래프트는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러닝과 등산까지 다양한 스포츠에서 사용이 가능한 23g의 초경량 고글입니다. 깔끔한 레이저 커팅 렌즈에 하이드로포빅과 올레포빅 코팅으로 깔끔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며 자외선 차단은 기본, 추가 클리어 렌즈를 제공해서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엄청난 가벼움에 한번 놀라고, 깔끔한 디자인에 두번 놀라고, 편안한 착용감에 세번 놀라게 되는 100%의 하이퍼크래프트 고글, 2020을 빛낸 고글 1위로 뽑았습니다. 다음으로 슈즈 부분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슈즈 부분 1위는 에스파이어 RC902입니다. 시마노의 최상급 라인업 에스파이어, 그 에스파이어에서 나온 최상급 슈즈 RC902입니다. 에스파이어 2세대라고도 불리는 이 슈즈는 궁극의 엔지니어링 픽과 최적의 힘 전달 기능을 가진 최고의 로드 컴페티션 슈즈라고 불립니다. 올해 새롭게 나온 우수한 성능을 가진 클릿 슈즈는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에스파이어를 뽑은 이유는 바로 최초 신형 보아 다이얼 탑재, 듀얼 로우 프로파일 보아 LI2 다이얼을 탑재하여 빠르고 정확한 미세 조정을 제공합니다. 이전 최상급 보아가 따르르르 소리가 났다면 이번 신형 보아는 도르르르 걸리는 소리가 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섬세한 조절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마노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편안한 착화감을 가진 에스파이어, 강도 12의 강도 높은 바닥 카본은 효과적인 힘 전달을 도와주며 무게는 고작 240g의 가벼움을 보여줍니다. 2020 슈즈의 새로운 세대의 문을 연 에스파이어 RC902, 올해의 슈즈 부분 1위로 뽑았습니다. 9번째로 스마트 로라 부분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스마트 로라 부분 1위는 와우키커 5세대입니다. 팁 이네오스의 공식 인도어 트레이너이자 성능, 디자인, 정확도 등 어느 하나 빠지는 곳 없는 완벽한 스마트 로라가 와우키커 5세대입니다. 4세대로 올라오면서 소음을 완벽하게 잡아내더니 5세대로 올라오면서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정확해졌고 엑시스 액션 피트를 통해 5도 정도의 좌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구현해냈습니다. 또한 이제 귀찮은 주기적인 캘리브레이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직한 7.3kg의 플라이휠로 그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주행감을 보장하며 2200W의 최대 와트 지원, 20%의 최대 경사를 지원하며 국내 유통사인 나노스 네트워스의 최상의 AS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스마트 로라 와우키커 5세대, 2020년을 빛낸 스마트 로라 1위로 뽑았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차례입니다. 2020 루나틱 어워즈 전기자전거 부분 1위는 바로 스페셜라이즈 터보 크리오 SL입니다. 그동안 자전거에는 전기가 개입되면 어색해진다라는 모든 편견을 그대로 깨부순 자전거 터보 크리오, 평소엔 자출머신 로드 자전거로 장거리 여행 시 보다 멀리 보다 빠르게 데려다주는 전기 머신으로, 바퀴만 바꾸면 험난한 오프로드의 짜릿함도 느끼게 해주는 그래블 머신으로 정말 언제 어디든 적용이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스포츠 터보 크리오 SL이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최상급 팩트 11R 카본에 무게는 고작 12kg 초반대, 퓨처삭 2.0의 지원으로 누멘에서 올라오는 충격은 핸들바의 닿기도 전에 흩어지며 최대 240W를 도와주는 1.95kg의 강력한 모터는 그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주행감을 보장해줍니다. 끄고 달려도 저항감은 느껴지지도 않으며 미션 컨트롤 앱을 통해 단계별 미세 파워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우리의 라이딩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전기자전거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터보 크리오 SM, 2020년을 빛낸 전기자전거 부문 1위로 뽑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2020년 한 해는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며 정말 즐겁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2021년에도 루나틱과 자동라이프를 즐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굿모닝 라이드 세이프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